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소아특구와 거점 전담병원이 63곳으로 확대되고 코로나 전담병원을 통해 입원하는 소아청소년도 일반 병동에서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또 일주일 단위로 총 1,300만 개의 신속항원 검사도구 배정 물량이 배송되고 매주 금요일 학생들에게 배부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팀장인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 비상현장지원팀은 식약처와 조달청 등과 합의를 거쳐 3월 넷째 주부터 필요 물량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지난 14일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에서 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는 24일부터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3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울러 전 2차장은 각급 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면서 면역 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소아 청소년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저소득계층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주택 3,000호를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에 2,700호, 신혼부부에 3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SH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 같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방식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213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지원 규모는 작년보다 200호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지원 서비스 일자리 부르릉 2.0 사업을 시작합니다.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는 취업 상담 버스가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직접 찾아가 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9만 6천여 명이 상담을 받았고 이 중 1만 3천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 여성에서 주거 취약계층, 다문화, 미혼모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취업 상담 버스는 3월 15일 영등포 공원과 이마트 명일점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시설, 다문화 가족센터 등을 돌며 맞춤형 취업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외표연수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